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관광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효선도사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우서 관광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국어를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 말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요, 2019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요, 2020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폭행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요,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통편 중국편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리면 표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어디서부터 여기라는 문장, 여기부터라는 말 종절, 어디어디까지 목적지 연결되면서 목적지까지란 말을요, 到目的地, 자, 여기다가 대개 대략 시간이 걸린다, 30분 동안이란 구조로 대략 30분 동안 걸린다는 말을 大概要30分钟, time,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은 要란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용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필요하다, 원하다는 뜻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뒤에 목적어는 보통 물건이나 사물을 연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을 쓸 때는 뒤에는 반드시 시간의 양을 이끌겠죠. 뿐만 아니라 돈이 들다 라는 뜻을 쓸 때는 뒤에 돈이라는 목적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뭐뭐 하려고 하단 의지, 뭐뭐 해야 한단 당위, 뭐뭐 할 것 같다는 추측,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린다는 말을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대략 걸린다, 30분 동안이란 문장 구조로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대략 30분 동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서 종절到目的地大概要30分钟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회화 공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어디서부터 여기라는 구조로 여기서부터란 말을 종절. 자, 여기다가 어디어디까지 목적지, 즉 목적지까지란 말을 到目的地. 자, 앞에서 배웠었죠? 대개 대략 시간이 걸린다, 1시간 동안이란 구조로 대략 1시간 동안 걸린다라는 말을 大概要一个小时.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말을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대략 걸린다, 1시간 동안이란 구조로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대략 1시간 동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서 종절到目的地大概要一个小时.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약 얼마 정도 걸립니다란 말을요. 종절到目的地 大概要시간의양 종절到目的地 大概要시간의양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 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통 서귀포까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다 서귀포, 즉 서귀포에 가다란 문장 구조죠. 취시괴부, 취시괴부. 자, 여기다가 대개 대략 돈이 필요하다란 문장 구조, 즉 대략 필요합니다란 문장입니다. 따가야오 돈, 따가야오 돈, 돈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돈 가격 자리에요. 3만 한국돈, 즉 우리말로 한국돈 3만이란 말을요. 산완 한비, 산완 한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서귀포까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말을 가다, 서귀포, 대개 대략 필요하다, 3만 한국돈이란 구조로 서귀포 가는데 대략 한국돈 3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취시괴부 따가야오 산완 한비 취시괴부 따가야오 산완 한비. 그래서 보통 어디 어디까지는 얼마 얼마 정도 됩니다 라는 패턴인 취장소 따가야오 가격 취장소 따가야오 가격 이렇게 딱 기억해서 장소와 가격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보통 공항까지는 7,000원 정도 됩니다라는 표현이네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다 공항, 즉 공항에 가다라는 문장을요. 취지장, 취지장. 자, 여기다가 대개 대략 돈이 필요하다 문장, 즉 대략 얼마가 필요하다 문장 구조겠죠? 따가야오 돈, 따가야오 돈. 자, 그러면 돈이란 가격 자리에 7천 한국돈, 우리말로 한국돈 7천이란 구조가 될 겁니다. 7천 한비, 7천 한비. 이것만 딱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공항까지는 7천 원 정도 됩니다 라는 말은요, 가다 공항에 대개 대략 필요하다 7천 한국돈이란 구조로 공항 가는데 대략 한국돈 7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취지장 따가야오 7천 한비 취지장 따가야오 7천 한비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 즉 여기서란 문장 구조입니다. 앞에서 했었죠? 종절, 종절. 자, 여기서 여기다가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다, 걷다, 즉 여기서 가다란 문장 구조가 됩니다. 종절조, 종절조. 자, 이거 한번 더 갖다 붙여볼게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가다, 10분 동안이란 구조가 되면요. 여기서 10분 동안 가다라는 문장 구조가 될 겁니다. 종절조 10분종, 종절조 10분종. 그래서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말은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다 10분 동안,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따라붙어요. 뭐뭐 한다 면면면면, 뭐뭐 한다 면면면면, 도착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러한 구조로 여기서 10분 동안 가면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종절조 10분종 지우 따올러, 종절조 10분종 지우 따올러.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우, 지우란 다 관련된 다양한 표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 부사로 쓰였을 때 곧, 즉시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바로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웠습니다. 뭐뭐 한다, 면면면면, 뭐뭐 한다, 면면면면, 이와 같은 가정관계를 읽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나서라는
동작 연결에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저도 먹고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앞으로요. 여기서 얼마 얼마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땐 종절조우 시간의 양 지우따올러 종절조우 시간의 양 지우따올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시간의 양 자리에다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응용 표현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 즉 여기서부터란 말 종절, 종절 여기 단어만 더 갖다 붙일게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다 걷다란 단어 갖다 붙여볼까요? 여기서 가다란 문장 구조가 됩니다. 종절조, 종절조. 자, 여기다가요 시간의 양을 갖다 붙여볼게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다 1시간 동안, 즉 여기서 1시간 동안 가다란 문장 구조를 종절조 2시간, 종절조 2시간. 그래서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어디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다 1시간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간다 면면면면 뭐뭐한다 면면면면 이 단어를 딱 갖다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도착하다 뭐뭐하게 되다, 즉 여기서 1시간 동안 가 면면면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종절조 2시간 지우따올러, 종절조 2시간 지우따올러.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디 어디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는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내리다 차, 즉 차에서 내리다는 두 글자입니다. 下车, 下车. 여기다가요, 어디 어디에서 다음 하나 정거장이란 구조로요. 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이란 구조 한번 살펴보면요. 짜이 샤이짠, 짜이 샤이짠. 요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우리말로 한자 내일 하자인 시아, 시아라는 글자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아래란 방향을 의미할 겁니다. 내릴 하, 아래 하, 이거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이라는 시간의 선후 관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리다란 동사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마치란 동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내리다 차라는 구조로, 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차에서 내리다 문장 구조로 이해하는 짜이 샤이짠 샤처, 짜이 샤이짠 샤처.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 칭만 갖다 붙여서 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차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짜이 샤이짠 샤처, 칭짜이 샤이짠 샤처.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어디 어디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칭짜이 장소 샤처, 칭짜이 장소 샤처.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장소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지는 응용 표현입니다. 다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내리다 차, 차에서 내리다는 표현 샤처, 샤처. 그럼 어디 사람 말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디 어디에서 다다음 하나 정거장. 자, 다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이란 구조로 짜이 샤샤이짠, 짜이 샤샤이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다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내리다 차라는 구조로 다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차에서 내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짜이 샤샤이짠 샤처, 짜이 샤샤이짠 샤처. 그래서
다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 칭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되면 다다음 하나 정거장에서 차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짜이샤샤이짠샤처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존현문입니다. 자, 중국어에서요. 존현문이라 함은 문장 맨 앞에 장소가 오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존현문의 특징을 정리해보게 되면요. 우선 장소, 동사, 저, 불특정, 사람, 사물 한번 더 장소, 동사, 저, 불특정, 사람, 사물 이와 같은 문장 어순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문장 어순은요. 어느 어느 장소에 뭐뭇이 있다, 존재한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벽에 세계지도 한 장이 걸려져 있다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어디에? 벽에 무엇이? 세계지도가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는 墙上挂着一张世界地图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문장 앞에 쓰이는 장소 앞에 우리가 흔히 어디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 짜이나 총, 요와 같은 단어가 오지 못한다. 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져 있다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 어디에? 책상 위에 무엇이? 책 한 권이. 이렇게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은 짜이를 갖다 붙여서 짜이 쪼지상 放着 이번 수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짜이를 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桌子上放着一本书 이렇게 말한 게 옳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쉽게 말해서 어디 어디에 뭐뭇이 뭐뭇해져 있다 라는 동작의 상황을 존현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란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야오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필요하다, 원하다. 2번 뭐뭐 할 것 같다. 3번 시간이 걸리다. 4번 사용하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야오와 관련된 다양한 문법을 딱 정리해보면 1번, 동사를 쓰였을 때는 필요하다, 원하다 뒤에 물건이나 사물이 오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뒤에 시간의 양이 오겠죠. 그리고 돈이 들다 라고 사용할 때는 뒤에 돈이 오겠죠. 두 번째로 조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요. 뭐뭐 하려고 하다, 의지, 뭐뭐 해야 한다, 당이 뭐뭐 할 것 같다, 추측.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지요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제야, 그제서야. 2번, 뭐뭐 하고 나서. 3번, 뭐뭐 한다, 면. 4번, 바로.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지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딱 정리해보면 1번, 곧, 즉시, 시간 부사로 쓰이겠죠. 2번, 바로. 3번, 뭐뭐 한다,
과정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4번, 그리고 나서 동작 연결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중 시야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리다. 2번, 지난. 3번, 끝나다.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아래,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시간의 선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3번, 내리다, 동사로 쓰이겠죠. 4번, 끝마치다, 역시 동사로 쓰이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문장 앞에 장소가 오는 문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연동문. 2번, 겸허문. 3번, 존현문. 1번, 연동문은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 오는 문장을 말하고요. 2번, 겸허문은요, 앞에 동사에는 목적어, 그리고 뒤에 동사에는 주어가 되는, 즉 성분을 두 개 겸하는 문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3번 존현문은 문장 앞에 장소가 오는 문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他在公司里很吃香。他在公司里很吃香。 여기서요. 吃香, 향기를 먹다 라는 말은요. 즉,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서 인기가 많다, 평판이 좋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그 의미는 그는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좋아 라고 말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늘 향기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주어와 정서만 살짝 바꿔 힘차게 여쭤봅시다. 我在家里很吃香。我在家里很吃香。 난 집에서 인기가 많다.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젠!